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북서쪽에 있는 선라이즈 마운틴을 하이킹합니다. 오늘 하이킹은 우리 김원민 형제님, SJ 형제님, 최한주 형제님, 전성 형제님,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 안양선 자매님, 그리고 임순미 자매님, 박지은 자매님, 이은주 자매님, 김동윤 자매님, 김희정 자매님, 우리 대장님 현원경 형님, 그리고 우리 장모님 기병석 형제님, 장미옥 자매님, 이렇게 총 14명이나요? 14명 14명이 같이 산행을 합니다. 옷을 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 몇 번 사봐. 계속 타겠네. 선라이즈 마운틴까지 올라가는 길이 룹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이 달라서 좋습니다. 카메라 필 되니까 말이 안 나와. 말이 없어지더라. 맨날 나가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을 다니시잖아. 근데 혼자 마드론다 길에서 며칠 자고 왔는데 딱 들어오는데 여기가 찢어가지고 나무! 나무에 깨졌다고 솔직히 얘기해요. 첫 번째 휴식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선 만났어? 그린 플레이터고 갔다가 여기 좌회전 했다가 다시 요렇게 만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미 선생님 같이 좀 길게 가는 거. 우리가 가는 거예요. AT 만나고 우리도 스트레이트 할 거예요. 근데 이분 이 길은 계속 이 길이에요. 이 길 가다가 이렇게 만난 다음에 다시 다 같이 페이브라고요. 네, 끝까지 페이브예요. 실망하는 눈치야. 후보자 그룹도 막판에 트레이트 할 거예요. 아, 막판에. 근데. 이쪽 가면 잡으시대요. 지금 여기. 여보. 안 가려고 지금 여기 있었는데. 나 이 뒤쪽에 서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로 와. 여기가 제일. 이리 와. 우리 김동진 자매님도 될 것 같은데. 자, 힘들 것 같아. 와. 여보. 여보. 당신이야. 정사도 한 30도. 아니. 와, 요 정도 힘들어요, 밑으로. 그러면은 이쪽 먼저 출발하셔야 돼. 네. 길어. 우린 천천히 갈게요. 네, 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네, 여기서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애팔레시안 트레일로 올라가고 한 팀은 계속해서 포장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다시 만나. 잘 모시고 갈 테니. 근데 이런 길을 와보지 않으면 이렇게 멋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후회할 수도 없어요. 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있는 이 초록색 섬광 얼마나 멋있어요? 어지간한 여기 가면 그냥 능선 타면서 이거 좋고 여기 올라가면 조금 들어 있거든요. 조심해. 여보. 잘 가요. 네. 조심해서. 여기가 가장 힘든 구간이네. 오케이. 굿. 이렇게 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네. 여기가 제일 난 코스? 네. 오늘의 최난 코스? 아니, 그러니까 오늘의 인생. 하나, 손 좀 잡아보래. 오늘의 인생 최고의 고비. 손에 가려면 이런 맛이 있어. 오케이. 머신은 쳐다보고 있어 저기를. 얼마나 발전을 했나. 근데 그러니까. 내려올 땐 제일 먼저 내려갔잖아. 파이어 타워가 있네요. 이게 바로 붙고. 여기 한번 갔다 올라왔던 분은 누가 올라가실 거예요?
못 올라가게 됐잖아. 예? 아, 못 올라가? 네. 올라가게 돼. 아, no trespassing? 아, 그러네. 올라가려다가 그 써 있더라고. Without permission. 늙어서 말 듣는 게 나아. 젊었을 때. 배를 따라 약 1마일 정도 올라와서 파이어 타워에 도착해서 파이어 타워를 보고 다시 반대쪽으로 약간 내려오다 애팔레시안 트레일로 들어섰습니다. Awesome. You too. Thank you. 걷기도 쉬운 길은 아닌데 어떻게 자전거 타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애팔레시안 트레일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5분의 1 왔나요? 아니 5분의 1이야 5분의 4. 예, 귀지 5분의 네. 5분의 4 왔죠. 예. 조금만 가면 됩니다. 1마일 정도 올라가면 네. 선라이즈. 아직도 멀었어. 마운틴에 갑니다. 계속 갑시다. 화이팅. Hi,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guys? Good. How long have you been out here? I think this is day 102. 102. Yeah, it's been quite a while. So you have a trail name? Up Dog. Up Dog. Yeah. Up Dog. It's kind of a joke. It's like, what's up, dog? Oh, okay. What's up, dog? Like you ask, what's up, dog? And then, what's up, dog? Yeah, I just saw one lady, Frostbite. Oh, that's my friend. I know her. Okay. No, I'm from Chicago. Oh, Chicago. Yeah. Good luck. Pretty good. Thank Enjoy. You. Bye. Okay. Michelle, how you doing? 그래도 계속 산에 한 달에 한 번씩 타시면 좀 점점 나아지실 것 같아요. 한 5마일 정도 걸었습니다. 5마일 정도 걷고 Sunrise Mountain까지는 1마일이 채 남지 않았네요. 약 20분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1650피트 최고의 정상 선라이즈 마운틴입니다. 파빌리온에 도착했습니다. 스트로 하이크 하는 분들이 다 있네요. 프러스트 바이트, right? I met your friend. Updog. Oh, that's you. That's you. Hi, how are you? Good. 잘 오셨네요. 트루 하이크 하시나요? 왜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여기는 Sunrise Mountain 정상입니다. 1650피트이고 Stokes State Forest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못 사오셨어요? 네, 샌드위치. 샌드위치. 자매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최고의 요리사. 샌드위치. 직접 만드셨고. 홍대님 만드셔가지고. 피넛버러앤젤리. 홈메이드 피넛버러앤젤리. 그냥 감자 샐러드요. 감자 샐러드. 감자 샐러드.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감자하고 오이하고 양 계란. 예. 그렇죠. 자매님 한국 가실 때 형님께서 막 주먹밥도 만들어 오시고 그래요. 보셨어요? 네. 누부초밥이요. 아 직접 만드신 거요? 네. 아 대단하시다. 진짜 내가 올리브유. 형님도 양배추 샐러드. 지구도 몇 개 놓쳤다. 우리 때문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지나가면 두근거린다 그랬는데? 시간은 3시가 넘었습니다. 선라이즈 마운틴 정상에서 점심을 먹고 내려갑니다.